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무료 캠핑 노지에 편의시설이 많이 불편한데도 주말이면 전국에서 캠퍼들과 차박너들이 찾아오는 강변 캠핑 성지 이야기인데요. 봄이면 야생화가 지천에 가득한 광대한 초원, 운하 같은 강을 유유히 누비는 유람선 등의 아름다운 캠핑 노지 풍광과 함께 주변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노지의 캠핑 스타일과 차박여행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이른 아침, 오늘은 뚱땡이랑 성큼성큼 다가서는 봄을 마중하러 특별한 초원을 찾아갑니다. 불편한 편의시설로 캠핑인들 사이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노지인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노지에 진입하기 전에 뚝방에 있는 화장실을 확인하러 가는 중인데요. 시즌에 수백 명이 캠핑하면서 달랑 남녀 한 칸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 수시로 화장실이 폭파되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답니다. 금강을 따라서 차박여행을 다녀보면 지자체에서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수변공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곳처럼 주말에 수백 명이 찾아오는 공원에 화장실이 취약한 곳이 많아요. 에구에구, 무료인데 제가 괜한 투정을 하나요? 부여 칠지공원,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신리 479. 나라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캠리니 분들은 편의시설이 좋은 노지를 다녀보신 후 이곳에 오실 때는 장비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셨으면 합니다. 연중 봄과 가을 4, 5, 9, 10월에 이용을 하시고 여름과 겨울은 비추드립니다. 그늘은 없는데 벌레는 많고 엄동설한 바람 피할 곳이 없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불편한데도 주말이면 왜 많은 캠핑인들이 찾아오는지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평일이어서 한가하지만 봄이 되면 이 광대한 벌판이 캠핑카와 차박 텐트들로 가득하답니다.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천천히 드라이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강 건너에 낙하암과 고란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아침 역광으로 강 건너가 어두워서 아쉽네요. 잠시 캠핑존에 주차를 하고 둘러볼까요? 얼마 전까지 이런 바리케이드는 없었어요. 징기스칸 영화 속 몽골의 초원처럼 대자연 그대로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정비된 길을 따라 산책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았어요. 지금 작은 동산에 올라 빙 둘러보는 중인데요. 상상해보세요. 곧 이곳이 이렇게 야생화가 지천인 푸른 초원으로 변한답니다. 칠지공원 가까이에 백제문화단지가 있고 하류 쪽 백제교를 건너가면 국남지랑 박물관 등등 들려볼 관광지가 수두룩하답니다. 이렇게 강가로 갈 수 있어요. 저기 강 건너에 부부의 추억이 많은데요. 씽씽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두레 나루터 공원과 구두레 조각공원이 있답니다. 백마강은 아침이면 몽환적인 물안개가 저녁에는 황홀한 붉은 누월이 압권이랍니다. 날라리가 먼 과거 1500년 전 백마강 위를 날아갑니다.
도도히 흐르는 이곳 유서 깊은 강 금강을 백마강이라 부르는데요. 부여읍 정동리의 앞 범바위에서부터 부여읍 현북리 파진산 모퉁이까지의 약 16km 구간을 백마강이라 한답니다. 예로부터 부여 백마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가 주요한 미곡 생산지로 대백제의 웅지를 펴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백제 성황 16년에 수도를 웅진에서 당시 사비성인 지금의 부여로 옮겨 660년 의자왕 20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의 심장부였는데요. 현재 백마강 부소산에는 부소산성, 고란사 등의 사적이 있으며 부소산 동쪽 끝 약 100m 높이의 절벽 위에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백마강으로 몸을 던졌다는 전설의 낙화암이 있고 백마강 명칭의 유래는 660년에 당나라 수정방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사비성을 공격할 때 수정방이 백마의 머리를 미끼로 용을 낚아 백마강의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백제 말기보다 160여 년 앞선 기록에 백제에서 가장 큰 강이라는 뜻의 백강이라는 기록에서 유래한 백마강이랍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낙화암은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함락되자 궁에 살던 궁녀 3,000명이 침략군의 굴욕을 당하다 죽느니 백마강변의 부소산에 있는 바위에서 서로 손을 잡고 투신했다는 바위랍니다. 에구에구, 예나 지금이나 전쟁 나면 여인들만 죽어나네요. 영상과 스토리 어떠셨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칠지공원에서 캠핑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이곳이 시즌의 캠핑인들이 바글바글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가는 길에 영상으로 오시는 국남지에는 연꽃이 만개한 7월에 축제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칠지공원 캠핑보다는 국남지 주차장 스텔스 차박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칠지공원 부여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